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지난해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중도개발공사 빚 보증 문제. 빚만 갚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대로라면 강원도민들의 혈세 2,05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자금 시장에 충격파였던 중도개발공사 빚 보증 2,050억 원. 김진태 지사는 도민 혈세로 이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다시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미 약속드렸던 대로 반드시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하여 이 채권을 회수하겠습니다. 이후 넉 달이 지났고 지금은 그 돈 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.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. 2,050억 원을 다 현금으로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중에 얼마는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중도개발공사가 돈을 마련할 방법은 하중도 땅을 민간에 파는 것뿐입니다. 하지만 현재 소유부지 86%가 매매 계약돼 있어 남아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. 강원도는 남은 땅을 다 팔아도 채무보증액 2,050억 가운데 7,80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기존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1,100억 원을 모두 받았을 때의 계산입니다. 또 서면등기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금 시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차원에서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민간에 매각된 하중도 땅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숙박 숙소든 뭐든 그 취지에 맞게 부지를 매입해서 그거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 소유 땅이니까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부동산 뭐처럼 매각 계약 체결한 그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. 근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. 빚 보증 2,050억 원만 해결되면 정상화될 줄 알았던 하중도 개발 사업. 아직도 갈 길이 먼 첩첩산중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